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 유치를 앞둔 창업자를 위한 투자계약서 가이드북 발간기념 북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나무PR 유태양 대표입니다. 네, 벌써 세 번째 시리즈를 맞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가이드북 시리즈인데요. 스타트업 창업자분들께서 정말 필요한 주제인 투자 계약에 대한 책이 또다시 발간되었습니다. 저 역시 가이드북 발간의 편집으로 함께하면서 이렇게 북토크를 진행하는 중요한 역할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것을 보면서 이 책이 얼마나 스타트업 생태계에 필요했는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북토크는 가이드북 저자인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최재욱 변호사님, 그리고 안희철 변호사님 두 분을 모시고 가이드북의 주 내용을 짧게 들어보는 시간과 가이드북에 참여해 주신 스타트업 그리고 투자사와 함께 투자계약 현장에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패널 토크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패널 토크 때에는 현장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두 분 저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욱 변호사님, 스타트업 투자계약서의 구조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실 텐데요.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최재욱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됐네요. 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5분 정도이고요. 예. 제가 15분 정도의 그 투자 계약서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이제 아마 여러분들 오시면서 이제 책을 받으셨을 텐데 그 책에 정말 저희가 영업 비밀까지 꼭꼭 녹여가지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발표 자료 한번 보면서 예, 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자 계약서의 구조고요. 예, 예,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지금 디라이트에 있었고요. 갑자기 과거형 디라이트에 있고요. 예, 제가 좀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인데요. 그 전에 제가 10년 동안 저 들어갈 때마다 한국이 아니죠.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예, 기술 사업화하고 스타트업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그때부터 이제 스타트업과의 인연을 맺게 됐고, 예, 여기 제 앞에 계시는 민금채 대표님, 제 너무 좋아하는 대표님이신데, 그때 인연으로 아직까지 계속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뭐 보통 저희가 이제 뭐 여러 업무를 하는데 저는 스타트업이고 그 스타트업 중에서도 농업 식품 쪽 스타트업들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공공기관 출신이어서 그런지 이제 공공에서 좀 많이 업무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요즘 저도 이제 주식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 주식 계좌 보기가 좀 두려울 정도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제 투자가 뭘까? 뭐 이렇게 수익이 뭘까? 이렇게 얘기를 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투자가 무엇이냐라는 데 대한 이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이제 부동산 투자, 뭐 그거를 투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제 코인 투자를 하셨던 분도 계시고, 예, 저도 코인 투자를 좀 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투자를 하는 건 다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식하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람, 당신의 꿈에 투자합니다 해가지고 사람에 대한 투자, 뭐 이런 식으로 투자라는 단어를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사회, 그러니까 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리 요 책에서 말하는 투자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회사의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주식을 새롭게 발행하는 것을 가지고 오는 거다라고 간단히가 아니죠. 예,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은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시는데 뭐 신주를 발행한다, 이걸 산다, 뭐 이런 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냥 여러분들 이제
주식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지만, 그래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하는 것을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 사업자 단계에서 이제 저랑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님이 투자를 받으려면은 꼭 법인으로 전화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투자라는 게 주식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법인이 되셔야 한다, 뭐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렇게 뭐 그래서 이제 투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지금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주식 기타 유사한 뭐 여러 메자닌이라고 하는데요. 주식 같은 거 여러분들 흔히 말씀 들으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RCPS 상환전환 우선주도 약간 주식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뭐 그런 CB라든지 이런 거를 통틀어서 투자를 받는다. 그거를 이제 전문 투자가한테 받는 것을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왜 좀 길게 설명을 해드렸냐면은, 투자 계약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 이제 본질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투자의 당사자가 원칙적으로는 우리 책에서도 요 아마 도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원칙적으로는 스타트업하고 투자자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해서 그 신주 발행한 신주를 투자자가 가지고 가는 거를 투자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해관계인이 나올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책을 보셔서 아시겠고, 투자 받으신, 여기서 뭐 투자 받으시는 분들 말겠는데, 우리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해관계라는 부분이 꼭 들어갑니다. 예. 이게 이제 투자 계약의 좀 다른 측면,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누구죠? 그 회장님의 하고의 계약은 안 하잖아요.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는 거지, 우리가 그 개인하고의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는 스타트업 투자는 조금 다르다는 측면이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스타트업은 스피드업 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죠. 그리고 물적,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쇼미더머니라고 썼는데, 돈을 받아서 이거를 저희 그 제이커브를 하는데 투입을 하는 거죠. 예. 투자자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VC도 있을 수가 있고, PE도 있을 수가 있고, 흔히 말하는 엔젤도 있고요. 뭐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여기 이제 3F 그래가지고 이제 세 명이 나오죠. 프렌즈 하고 뭐 또 가족, 그리고 또 패밀리,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풀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멍청한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반다, 이렇게 농담 삼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을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고, 이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엑싯입니다. 엑싯은 뭐냐면은 지분으로 수익을 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게 엑싯입니다. 가장 많은 게 아니라, 이 투자자들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엑시는 IPO를 하는 것도 엑시일 수가 있고요. M&A도 마찬가지로 엑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해관계인이 끼어드는 이유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이해관계인이 이렇게 투자 계약회사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이해관계인이 갑자기, 나 그만둘래. 나는 안녕. 이제 나는 내 삶을 찾아 떠날 거야. 뭐, 이제 가령 그렇게 갑자기 나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조항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해관계인이 들어가죠. 예, 뒤에 이제 질문에서 이제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있는데, 요게 이제 조금 다른 계약하고 좀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벌써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그래서 투자 계약서의 구조는 요게 책 보시면 57페이지를 그대로 따다가 옮겼습니다. 요거에 대한 이제 요점 사항들은 저 뒤에 이제 안희철 변호사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저는 이렇게 뭐죠? 맛배기만 요런 내용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투자 계약서의 구조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와 투자자 간의 권리 의무 규정인데요. 여기는 이제
신주를 발행하는 규정, 그리고 신주의 성격, 뭐 상환권은 어떻고 배당권은 어떻고 뭐 우선권은 어떻고, 뭐 이거는 상환전환 우선주인데 뭐 우선 배당권은 1% 플러스 1%다 뭐 그런 내용이 돼 있고, 상환권 같은 경우는 뭐 3년에서 5년 뭐 여러 가지 그 주식의 성격, 그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행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간단, 그러니까 이 투자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미리, 다 해결되어 있어야 될 문제라든지요. 예. 그러니까 뭐, 이사회 잘, 결의를 잘 받았다.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과 보증은,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야. 내가 보증을 할게. 라는 겁니다. 나중에 요, 진술과 보증에 이제 좀 문제가 생기면은, 주식 매수 청구권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주식 처분 제한 규정이 두 번째로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회사하고 이해관계인, 그리고 투자자 간의 권리 의무 규정입니다. 아,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예전에는 그냥 신주 인수 계약, 투자 계약서라 그래가지고 한 계약으로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신주 인수 계약 따로, 뭐죠? 그 주주간 계약서 따로, 그렇게 이제 분리해서 나오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요거는 대부분 이제 주주간 계약서에 들어가는 건데요. 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조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도 중요하게 보고요. 사전 동의 협의권, 회사가 어떤 일을 할 때 투자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예, 협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아야 될 내용이 많으면은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가지고 요런 거는 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일반 조항들이 있고요. 그래서 목차가 저희가 이제 이것도 57페이지 이하에 잘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신주 인수에 관한 사항,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선행 조건, 진술과 보장. 예. 요 1조는 뭐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크게 문제 없는데, 2조하고 3조가 조금 여러분들 눈여겨 봐야 될 사항이고, 4조는 실무상에서 거의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주식의 내용, 뭐 요런 의결권의 사항, 배당권에 대한 사항, 뭐 자녀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대한 문제, 뭐 상환권, 전환권에 관한 사항, 뭐 요런 게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회사 경영에 대한 사항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해관계인, 아까 그냥 나 그만두면 어떻게 뭐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는 조항이라든지, 임원을 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내 이사 한 명을 지명하겠다, 아니면 기타 비상무 이사 한 명을 지명하겠다. 이건 이제 초기 투자 계약에서는 잘 안 나오는 형태긴 한데요. 뭐 이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분 처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그 특히 대주주 같은 경우를 지분을 막 처분하는 자유를 줘버리면은 이게 중간에 막 다 나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신문이라든지 그런 뭐 주식 관련 내용 보면은 대주주 주식 처분 막 그런 내용 같은 게 공시까지 뜨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의 처분에 대한 사항은 조금 중요하게 우리가 투자자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들, 요것도 이제 기타 사항들 내용이 쭉 있습니다. 뭐 종료라든지 뭐 권리 의무 양도 승계 요런 거는 이제 없도록 하는 경우, 통지라든지 뭐 비밀 유지 뭐 요런 거는 뭐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약서에 다 이제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규정은 뭐 크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의해서 볼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이제 독소 조항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분 처분에 관해서, 그러니까 지분 처분을 너무 이제 제한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우선 매수권, 공동 매도 청구권, 주식 매수 청구권도 있는데, 드래곤롱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도 설명되겠지만 뭐 주식을 뭐 강제로 매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투자 계약의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요 정도로 간단하게, 제가 이거보다 더 좀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안희철 변호사님 유책 쓰느라 굉장히 이제 고생 많으셨는데, 주요한 사항, 특히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을 아주 원포인트로 잘 짚어주실 겁니다. 예, 안희철 변호사님 강의
잘 들어주시고, 아, 발표라 그래야 될까요? 잘 들어주시고, 이따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자세한 설명 덕에 투자 계약서를 보고 대표님들이 느끼시는 막막함 조금이나마 해결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저자인 안희철 변호사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투자 계약상 유의사항이라는 제목만 봐도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 강의인데요. 변호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라이트 안희철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스타트업 투자 계약상 유의사항에 대해서 15분 정도 발표를 드리려고 하고요. 방금 최재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일부는 겹칠 수는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드라이트에서 변호사로 그 스타트업 업무나 투자나 M&A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책 그 전반적인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이렇게 잘 작성을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투자계약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릴 때 가장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이제 너무 강론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힘드실 수 있으세요. 그 최재혁 변호사님께서 방금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듯이 투자계약서의 당사자는요. 아까 그 투자계약서의 당사자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스타트업, 투자자, 이해관계 이렇게 세 당사자가 들어와 있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계약상 유의사항을 먼저 고민하기 전에 아셔야 될 게 왜 그러면은 투자계약에서 이해관계인이라는 당사자가 투자계약서의 당사자로 포함되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사실 이 원고가 오늘 영남일보 그 제 스타트업 관련된 기고글에 오늘 기사화되긴 했었는데 우연히 딱 날짜가 맞춰서 이런 거예요. 우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은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계약상 당사자죠.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당사자잖아요. 너무 쉽죠? 그러면 투자 계약의 당사자는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투자 계약서를 보지 마시고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스타트업하고 투자자가 당사자가 돼야 돼요. 스타트업이 주식을 발행할 것이고 그걸 인수를 투자자가 할 것이고 투자자가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투자금을 스타트업한테 지급을 하니까 당연히 당사자는 두 당사자가 돼야 되는데 방금 이제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왜 이해관계인이 당사자에 포함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부분이 다 스타트업 대표님들이시거나 관계자이실 가능성이 크실 텐데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가 본인이 갖고 있는 공장을 법무법인 디라이트라는 곳에 팔아요. 그럼 당사자가 삼성전자하고 디라이트만 들어가면 되겠죠. 매도인과 매수인. 근데 갑자기 거기다가 이해관계인 해놓고서 이재용을 갖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재용한테 너 여기다 사인해 라고 시키는 겁니다. 자, 이거면 이렇게 보니까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하지 않으세요? 근데 투자계약서를 보시면 이상하게 스타트업과 투자자 말고 여러분들 대표이사 또는 창업자들, 동업자들이 거기에 개인이 다 당사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왜냐면 상법상 그나마 법률상 용어로 보면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소유하는 거는 주주예요. 여러분들이 창업자로서 처음에 이제 주주가 되시겠지만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면 주식을 인수하기 때문에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사들은요. 이사들은 경영을 하는 자들이에요. 즉 뭐냐면 소유와 경영하는 자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사면서 주주인 경우가 많아요.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그렇겠죠. 자, 그러면 투자자는 투자를 하면 주주가 돼요? 이사가 돼요? 뭐가 될까요? 당연히 주주가 됩니다. 그럼 투자자는 주주로서 경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직접적으로 경영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억울한 거예요. 아, 내가 이 회사한테 20억, 100억, 1000억을 투자했는데 나는 그냥 소유만 할 뿐이고 경영에 관여를 못해? 이렇게 억울함이 생길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투자 계약서에다가 저 이사들, 경영을 하는 이사들이나 창업자들을 당사자에 다 넣자. 넣고 그들한테 경영상 책임과 의무를 부담시키자. 약속을 시키자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계약서의 당사자가 어떻게 되냐면 스타트업과 투자자 외에 이해관계인이라는 당사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투자 계약상 주의사항 이런 걸 만약에 고민을 한다면 어디가 가장 중요할까요?
이해관계인한테 어떠한 책임과 어떠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거냐라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스타트업의 주식을 발행할 때의 주의사항, 그다음 투자자가 단순히 투자금을 지급할 때의 주의사항,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굳이 이해관계인을 투자계약서에 넣고서 이 이해관계인한테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할까, 이 부분이 사실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아 투자계약서 검토할 때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를 이제는 이해를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신주 인수계약서도요. 앞쪽은 주식 인수하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 중간 부분이요. 여기가 바로 이해관계인들한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검토할 때 이 중간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투자자들도 민감해요. 왜냐하면은 회사가 잘 안 되면 회사와 이해관계인한테 책임을 부담시켜야 되는 게 있는 거고 일부분. 그다음에 이해관계인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회사가 잘 되거나 못 됐을 때 본인들이 더 많이 가져가거나 아니면 투자자의 관계에서의 뭔가 이해 상반되는 부분들을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전반적인 목차고 아까 최 변호사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1, 2장이 이 첫 번째 부분인 거예요. 이 첫 번째 부분. 그러니까 투자계약의 본질, 신주 발행하고 인수하는 거.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3장, 4장, 5장이에요. 3장 보면 거래 완결을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투자자 네가 돈 주고 돈 투자금 주고 주식 인수해서 주주에 불과한데 상법상 주주는 경영하는 자들이 아닌데 왜 투자계약서에 경영에 관한 사항을 넣는 거야? 라고 반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는 4장이 뭐죠? 지분 처분에 관한 사항, 5장이 위약보 손해배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이 두 번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계약서를 검토하실 때 3, 4, 5장이 오히려 뒤쪽에 있어서 1, 2장 읽다가 지치세요. 용어도 어렵고. 근데 사실 3, 4, 5장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 4, 5장의 내용들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면 뭐 제가 노란색, 빨간색으로 이렇게 규정해 놓은 데가 되게 주의해야 될 조항이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해관계인 여러분들 또는 스타트업한테 경영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시키는 거 또는 이해관계인 여러분들한테 너 주식 처분 마음대로 하지 마 라고 하거나 처분할 때 내 말 들어 또는 내 것도 같이 팔아 라는 조항이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걸 간략하게 이제 강론으로 가면 이 진술과 보장이나 선행 조건 아까 최 변호사님께서 워낙 잘 설명을 주셨으니까 제가 넘기려고 하는데 진술과 보장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고등어 한 마리를 사더라도요, 그 생선가게 사장님한테 어떻게 하죠? 이거 미국, 뭐, 이 고등어 일본산이에요? 한국산이에요? 캐나다산이에요? 노르웨이산이에요? 물어보죠. 이거예요. 이 진술과 보장 조항은 뭐냐면, 투자자가 투자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니네 스타트업 괜찮은 스타트업 맞아? 니네 재무는 어때? 자본은 어때? 자산은 어때? 소송 걸린 거 있어? 그 다음에 체납한 거 없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거를 스타트업들이 우리 문제 없어라고 진술하는 곳이에요. 이거를 허위로 진술하면 투자계약서상 그 투자 원금 플러스 알파만큼 이자나 플러스 알파만큼 배상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매도 참여권과 공동매도 요구권이라는 조항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국어로 이게 한글로 얘기는 잘 안 하고 보통 태그 언론, 드래그 언론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조항은 뭐냐면 주식 처분을 할 때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그 언론은 그 이해관계인, 지금 이거 보고 계신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주식을 처분하고 나갈 때, 엑시트한다고 하죠. 나갈 때 투자자들이 스타트업 대표님들 또는 이해관계인을 태그를 해요. 우리 뭐 이렇게 쇼트트랙 할 때 태그하죠. 태그하면서 얼롱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식 팔고 나갈 때 투자자가 야 너 나는 대표 너 믿고 투자했는데 너가 주식 팔고 나가? 그럼 나도 내 것까지 같이 팔고 나가. 내 거 같이 안 팔아도 너 못 나가라고 하는 게 바로 태그 얼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95% 이상의 계약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표님들을 믿고서 투자했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리즈너블한 조항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드래그 언론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독소조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투자자가 엑시트하고 주식 팔고 나갈 때 드래그, 이해관계인, 지금 창업자들의 주식을 손으로 잡아갖고 드래그, 우리 마우스 드래그 한다고 하잖아요. 끌어갖고 얼롱. 같이 따라 내보내는 거예요. 즉 뭐냐면 창업 투자자가 주식 팔고 나갈 때 이해관계인의 주식을 가져다가 같이 팔아버리는 조항이 드래그 얼롱인데 보통 시리즈 C나 D 정도 큰 성장한 회사의 계약서에는 많이 들어가는 것도 많고 특별히 그때는 독소조항으로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이 조항은
초기에 스타트업 창업자를 주식을 한꺼번에 팔아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사실 독소적으로 많이 보긴 합니다. 초기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들이 참여하고 싶어요. 그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너 경영사항 중에서 A, B, C, D를 할 거면 나한테 동의받고 해. 라는 게 사실상 관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항들이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정관 변경하거나 신주 발행하거나 해산하거나 자산을 처분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 사주를 발행하거나 난 외부 감사인 선임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투자자인 내가 지분이 한 3%밖에 없어서 아무 힘이 없는 주주에 불과하지만 나는 투자를 할 때 이 조항을 넣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거 할 때는 나 동의받고 해야 돼 라고 스타트업과 이해관계인을 뭔가 딱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항도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죠. 근데 딱 3분만 더 갈게요. 풋옵션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뭐냐면 풋, 그냥 주식을 툭 하고 던지면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파냐면 투자자가 파는 거예요. 누구한테? 회사나 이해관계인한테요. 뭐냐면 투자자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렇게 봤더니요. 진술과 보장이 허위였어요. 속아서 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는 투자금을 이상한 대로 횡령을 해요. 또는 계약에서 정한 의무들을 막 회사가 위반해요. 이러면 이제 이 조항에 의하면 투자자가 야 회사 이해관계인 내 주식 있잖아. 내 투자금 플러스 알파 붙여갖고 대사가 라고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회사한테 사가라고 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면 회사가 투자금을 받았었죠. 그 돈 받은 걸로 그냥 사가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갖다가 누구한테도 강제로 팔 수 있다? 이해관계인한테도 강제로 팔 수 있는 게 사실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금을 이해관계인은 100원도 자기가 받지 않아요. 우리가 투자할 때 아까 뭐라고 했죠? 스타트업이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투자자가 인수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가 스타트업한테 돈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해관계인은 사실 그 돈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아요. 물론 거기서 월급을 받을 수도 있고 뭔가 상여금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 조항이 되게 무서울 수 있는 조항인 건 투자자가 내 주식 강제로 사가라고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이해관계인이라면 이해관계인은 부담이 클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조항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이해관계인한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제한적인 책임을 이렇게 부담시키는 게 좀 더 적절한 조항일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연대 책임 조항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는데요.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이해관계인은 일부 연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다만 이때도 이해관계인 스스로가 고의 또는 과실 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연대 책임을 부담하는 걸로 좀 조항이 구성이 돼야지 좀 타당한 조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위약금 위약벌인데요. 끝으로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본 계약을 위반하면 위약벌로서 투자 원금의 20%를 지급해야 된다. 누가? 회사나 스타트업이나 이해관계인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실제로 투자자한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하고 관계없이 그냥 위반하면 투자금이 10억이었고 거기에 20%면 2억이죠. 그럼 2억 내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약벌이나 위약금은 사실 손해배상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은 손해가 발생했을 때 입증된 손해액에 대해서만 손해를 배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위약금과 위약벌 조항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근데 다만 대부분 계약서에 다 들어가고요. 이게 이제 어떤 스타트업과 이해관계인한테 뭐를 해줘도 방지하고 계약 위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먹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조항인데 기본적으로 투자자한테 손해가 별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약금과 위약벌 조항이 있으면 그럼 어쨌든 그 금액을 줘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도 위약벌 위약금의 그 금액의 수준이 적절한지 그 다음에 고의 또는 과실 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지 아니면 위반하면 무조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투자 계약을 체결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제 그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따가 뭐 패널 토론할 때 추가로 질문하시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창업자들이 유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번 가이드북의 저자와 그리고 인터뷰로 참석해 주신 스타트업, VC 그리고 변호사 두 분을 모시고 조금 더 생생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패널 토크용으로 자리를 좀 저희가 재배치할 예정이라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청중분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발언하시, 여기 패널
분들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고 계약서 가이드북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한번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변호사님들은 이미 저자로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오른쪽 끝에서부터 자기소개와 그다음에 이번 계약서 가이드북에 동참한 계기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식물성 고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지구인 컴퍼니의 민금채입니다. 계약서에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최재욱 변호사님한테 뒤늦게 굉장히 많은 조언을 구하고 뒷북을 많이 쳤는데요. 그 시행착오를 얘기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김민준 대표님.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공동배달로 배달비를 줄이는 배달기기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스톤의 대표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투자 계약서 가이드북을 이제 쓰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도 이제 직전 투자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계약을 할 때 참 이제 모르는 부분도 많고 제가 공부하면서 좀 이제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른 분들께서는 좀 더 쉽게 이런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학종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소풍벤처스 이학종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엑셀러레이터로 일하다 보니까 이제 초기 창업팀에게 조언을 할 때가 많은데 계약서 관련해서 이제 이 계약서 지금 투자 계약서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이제 저희의 CS가 굉장히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희는 너무 좋았고 그 참여하는 의지도 참여하는 의사도 이제 이 계약서에 참여하면서 저희의 일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계약 그 가이드라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송영돈 이사님.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톤브릿지 벤처스라는 VC에서 투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영돈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 디라이트의 안희철 변호사께서 이제 제안을 주셨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지금 10년 차 되는 이제 VC인데 사실 이제야 조금 다양한 경험을 이제 조금 하고 있는 단계에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걱정이 돼서 처음엔 좀 주저주저 하다가 그럼에도 제 미천한 경험을 통해서 또 좀 드릴 수 있는 경험의 공유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좀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번 북토크에 대해서 관심이 저희가 기대했던 바보다 너무 뜨거워서요. 그래서 북토크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사전 질문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 이번 패널 토크에서는 변호사님, 패널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위주로 대화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먼저 창업자의 관점에서 한번 투자 계약에 대한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금채 대표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투자 받으실 때 계약서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지구인 컴퍼니는 저희가 알기로는 투자를 시리즈 B까지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초기 투자 단계의 투자 계약과 후기 투자 단계의 투자 계약 체결 시 각각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조항들이 있을까요? 예컨대 초기 투자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조항이 시리즈를 넘어가면서 중요해지거나 혹은 문제가 발생한다 등등의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수업 발표나 이런 책을 제가 창업을 한 지 5년 정도 됐는데요. 5년 전에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되게 시행착오를 많이 줄였을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게 계약서가 뭔지 몰랐고요. 변호사님한테 조언을 구해야 되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엔젤 투자 처음에 받을 때 보통주 계약서, 보통주와 그 RCPS의 차이도 몰랐고요. 일단은 돈이 급하니까 주변에 IR을 하러 다니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쓰고 투자 계약의 조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한 상황에서 진행이 된 게 아니라 비즈폼에서 비즈폼 아시죠? 예, 비즈폼에 가면 모든 계약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 다운을 받아가지고 검토 과정 전혀 없이 날짜만 바꿔서 진행을 한 게 지금 저희 엔젤 투자 계약서고요. 근데 RCPS 이제 처음에 프리 A 시리즈 투자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RCPS 투자 계약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투자사에서 기존에 진행한 계약서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계약서가 비즈폰 계약서를 드렸더니 이게 실제로 쓴 계약서냐고 굉장히 당황해 하셨고요. 그래서 투자사에서 표준으로 사용하시는 계약서를 받아서 봤는데 모든 용어가 너무 낯설었고 처음 보는 거였고 그래서 아예 그냥 정말 사전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뭐 태그랑 드래곤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냥 명시되어 있는 글자가 아니라 그 행간의 의미가 있잖아요. 의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의도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런 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때 이제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처음으로 조언을 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계약서는 엔젤 투자를 처음에 받을 때는 자금을 받는 게 중요했고 그리고 보통 주 계약서에는 독소 조항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크리티컬한 부분은 없었고요. 다만 이제 프리 A 시리즈 받을 때에는 RCPS 계약서 처음 쓸 때 가장 겁났던 거는 이제 상환에 그러니까 회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만 잘 안 됐을 때 상환에 대한 조건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키고 싶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연대 보증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해관계인이 뭐 잘 안 됐을 때 연봉리가 붙는 건 당연한데다가 이제 연대 보증까지 있으니까 와 나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회사가 망하면 평생 1년에 3억씩 뭐 100년을 갚아도 못 갚을 돈을 지금 뭐 받는 거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환권에 대한 그 부담감을 줄이는 부분에 조금 집중을 했는데 시리즈 이제 B 정도 되니까 그거보다 지금은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경영권에 관한 동의 및 합의 사항이에요. 굉장히 처음에 저도 쓴 이제 계약서가 계속 라운드가 되면서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좀 조율하고 협의하면서 좀 조정을 해간 게 처음에 쓴 계약서에는 되게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동의사항 중에서 사업에 변동이 있는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 뭐 이제 동의를 구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정말 사업 우리가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중대한이라는 그 단어 하나가 주는 어떤 제한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뭐 대출 받을 일 저희 뭐 너무 많잖아요. 일부러 막 그럴 상황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여건에 따라서 막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받는 경우에 동의를 구한다라고 하면 100만 원을 받든 1000만 원을 받든 다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동의를 구한다는 게 저희 돈이 필요해서 100만 원 대출을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대출을 왜 받아야 되는지 또 페이퍼를 엄청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자본 총액의 뭐 10% 혹은 20% 이상의 대출이 필요한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명기를 좀 통해서 제가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꼭 우리가 협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그 시간들을 저도 계약서 쓰면서 굉장히 많이 정리가 조금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근데 사실 그게 회사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저는 최근에는 경영 사항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창업자의 고민이랑 그동안의 저희 경험담이 너무 잘 녹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스타트업 창업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으니까 반대로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계약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종 파트너님, 송영돈 이사님, 투자 계약 내용을 논의할 때 VC 입장에서 상실을 무리하게 느껴지는 요구와 반대로 이 정도면 논의해볼 만하다라고 느껴지는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를 가르는 차이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이학종 파트너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투자 계약서는 어쨌든 상호 협의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협의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95%가 들어있는 공동매도권이나 이렇게 창업자가 주식을 팔 때 이제 투자자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제 위약벌이나 이런 부분들은 과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항목 자체를 빼긴 어렵고 그 내용에 이제 창업팀과 협상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수적으로 주식과 주식의 매도, 주식의 청구 이런 것과 관련된 필수 항목들은 꼭 들어가야 되고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이사 지명권이나 이제 사위이사를 지명하는 것이거나 이제 경영 참여 관련해가지고 동의권이나 협의권 부분들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항목들이 투자 계약서마다 많은 것들이 있고 적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창업팀의 라운드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일정 부분도 정도는 조율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소영돈 이사님. 네, 앞서 말씀 주신 내용에 다 공감하고요. 뭐, 조금만 첨언하면은, 일단 저희가 이제, 저희도 펀드가 이제 어떤 출자자로 받은 돈이고, 주로 이제, 뭐, 소위 말해 앵커 LP라고 말하는 이제 정책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LP들의 요구가 뭐,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투자한 업체에 대해서 뭐, 어느 기간 내에 이제 투자금의 어떤 사용을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뭐, 실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넣어야만 하거든요. 저희는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좀 협의의 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조금 저희가 반드시 좀 넣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회사에서 많이 다 이미 이해하시고 잘 받아들여 주시고 있다고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앞서서 그 대표님께서 이제 합의나 동의사항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뭐, 그 중에서도 특히 좀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동의사항 중에 하나가, 그, 뭐, 제3자에 대한, 뭐, 자금 대여나, 그 다음에 뭐, 주식 매입 같은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투자금 사용 용도와 또 연관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좀 그래도 이런 부분은 투자자와 같이 상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과 투자사들이 각각 투자를 할 때, 그다음에 투자를 유치를 할 때 어떤 고민이 계약서에 녹아 있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조정자 역할을 하시는 변호사님들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희철 변호사님, 투자 계약 법률 상담 시 스타트업들이 자주 실수하거나 잘 모르시는데 정말 꼭 챙겨봐야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사례를 깃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투자 계약 전반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좀 실수를 덜 하실 것 같아요. 정말 극단적인 사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해관계인이 들어가는 게 스타트업 이해관계인 입장선 좋지 않아요. 저 본인 입장에서는 책임이 많이 부담되는 거고 여기 두 분 VC 심사역님들 입장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투자 계약서는 아마 체결을 안 하셨을 거예요, 한 번도. 근데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스타트업 그 대표님이 왜 우리 사내이사는 이해관계에서 뺐냐? 우리 이해관계인을 두 명 더 넣겠다라고 이제 저한테 갑자기 말씀을 하시길래 이거 이해관계인 많으면 오히려 안 좋으신 건데요? 라고 하니까 아, 그러냐. 나는 이해관계인이 있어야지만 좀 더 유리한 줄 알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투자계약서의 그 법률 용어가 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각 조항들이 본인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안 설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투자계약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해관계인이 사실 많이 들어가면 사실 불편한 점이 좀 있거든요. 이해관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적절하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사실 저도 중간에서 이렇게 투자자 측에서 자문을 할 때도 있고 스타트업 측에서 자문을 드릴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다 적절한 수준에서 업계 관행 정도 수준에서 합의가 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나중에 투자를 받고 나서도 가장 좋은 거는 이따 또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투자자의 관계가 잘 원만하게 유지되면서 회사가 성장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가장 큰 실수라는 거는 저는 어떤 특정 조항에 대한 실수라기보다는 투자 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거의 벼랑끝 전술처럼 서로 갈등을 유발하면서 서로한테 유리한 그런 쪽으로 계약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고 그렇게 해서 투자에 성공했고 또 최대한 본인한테 유리한 조항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그거 자체로 이후에 투자자의 관계나 후속 투자에 아주 바람직하거나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또 하나는 시리즈 A에서 굉장히 우리한테 유리한 계약서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어차피 시리즈 B에서 다른 투자자한테 투자받을 때는 또 그런 어려운 조항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스타트업이나 이해관계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그 빡센 그 시리즈 B의 그 엄격한 계약서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모든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적절한 수준의 서로가 원만하게 이해하는 수준의 투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사전에 질문 들어온 거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많이 주셨던 질문이 계약서상의 독소조항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소조항에 대한 경험들을 중심으로 한번 다들 여기 스타트업 대표님 두 분, 그 다음에 투자사 임원 두 분을 모시고 한번 그 경험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소조항에 대한 경험이요. 독소 조항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항 자체가 이건 굉장히 불필요한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조항이라고 생각하는 항목들은 없었는데요. 예를 들면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것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해관계인이 주식 처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내용인데요. 투자자들이 상환권을 청구하는 거는 뭐 회사가 중대의 과실이 있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기간이 뭐 30일 이내, 뭐 15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거는 이제 협의해서 이제 회사와 또 투자자가 협의해서 조율을 하겠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저희는 또 투자금을 받아서 회사를 또 키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제 투자자분들의 권리가 조금 더 용이하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식이 명기되어 있는 것들은 조금 완화하고 싶어서 좀 많이 요청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제 실수를 또 한 건. 네, 진솔한 경험 감사드립니다. 김 대표님. 아, 네. 저희도 독소조항이라는 거를 이제 실제로 보거나 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왔을 때 조금 그래도 약간 처음에 좀 조율했으면 좋겠었던 부분은 그 동의권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민 대표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어떤 경우에 실제로 이제 동의권을 구해야 되는지 좀 더 명확하게 적어놓는다면, 그러니까 저희는 되게 사소한 것까지 다 이제 동의를 사실 구하려고 이렇게 보냈다가 아 이런 건 동의권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얘기까지. 투자자분한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정해놓는다면 서로 번거로운 일이 좀 더 줄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 이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소조항 관련된 조항에. 뭐 동의권을 먼저 얘기하셨으니까 동의권 저는 이제 초기 투자를 하는 회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본금 기준으로 5% 이상 자산을 취득했을 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초기 스타트업들이 자본금이 한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럼 100만 원이면 이제 아주 적은 금액 10%, 10만 원만 하더라도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은 알아서 잘 조율하셔야 되고, 독소조항으로 봤던 것 중에는 저희 계약서는 없습니다. 그 항목은 없는데, 예. 그 초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첫 투자를 거의 하다 보면 그 대표자 이해관계인으로 묶일 때 퇴사조항 같은 걸 걸어요. 저희도 한 2년 정도를 걸거나 1년 정도를 걸거나 하는데 이제 조항 중에 1년 이내에 퇴사했을 때는 투자사에게 100% 이제 원금 기준으로 이제 이전하는 거죠. 양도를 하는 거죠. 양도를 하게끔 하는 계약서. 2년 차 때는 뭐 50%, 2년 뒤에 그만두면 50%, 3년 뒤에 그만두면 25% 이렇게 적어놓은 조항 계약서를 봤는데 그건 독소조항입니다. 그래서 독소조항이라서 이제 어떻게든 빼야 되는 항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창업자가 상황에 따라서 퇴사를 할 수 있거나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주주간계약서를 사실 잘 쓰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공동창업자 간 주주간계약서를 잘 써서 이제 그 액면가 기준으로 양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절차를 마련해 놓고 차라리 그걸 어필하는 게 좋지, 그 이제 퇴사 기준이 1년 뒤에 퇴사했을 때 투자사에게 전액 액면가로 양도하거나 하는 것들은, 아, 저도 투자사 있지만 창업팀 입장에서는 독소조항 같아요. 송 이사님. 네, 그
동의 내용에 대해서 많이들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은 되게 그 정의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범위도 되게 조금, 좀 넓게 잡아야 된다 생각, 그러니까 넓게 잡는 게 아니라, 그, 조금, 이렇게 너무 번거롭게 자주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건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점점 회사가 투자를 받다 보면 사실 이제 기관 주주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제 계속 그 약간 어떻게 보면 만장일치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모든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제 어떤 안건을 된다고 이렇게 이식될 수 있는데, 사실 적절한 시점에 오히려 투자자 사이드에서 이제 저희가 어쨌든 이걸 하는 취지는 대표님이 결정하시지만 저희가 또 집단 지성을 통해서 좀 좋은 결정을 하자는 결국 취지인데, 또 어떤 하나의 기관이 비토를 하는 형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적절한 시점부터는 전원 어떤 동의가 아니라 이제 적절한 비율의 이제 동의를 얻게 되면은 일부 기관의 뭐 반대가 있더라도 이제 승인될 수 있게 하는 정도의 이제 될 수 있게 저희가 좀 이렇게 유도하고 이제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좀 서로 이렇게 잘 할 수 있게 좀 돕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그 독소조항. 저는 이제 생각했던 독소조항은 이미 그 변호사님들께서 언급하셨던 그 무과실 연대 책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다행히 이제 그 부분은 거의 지금 단계에서는 많이가 아니라 거의 뭐 없어진 것 같아서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독소조항 관련해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변호사님, 초기 투자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혹은 반드시 걸러야 할 독소조항이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다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무과실 연대 책임 조항, 그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풋옵션 조항, 그 주식 매수 청구권 조항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정말 별것도 아닌 이유로 투자자가 자기 주식을 투자 원금 이상의 가격으로 되파는 조항은 조금 양해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풋옵션 주식 매수 청구권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한테 또는 고의 또는 과실이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주식을 살 의무가 있다 정도로 좀 완화된 조항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드래그 얼롱 조항 같은 경우는 적어도 초기에는 좀 독소조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위약벌 이런 것도 안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 금액이 제가 놀랐던 거, 어떤 회사가 꽤 잘 나가는 회사인데 한 100억 투자받는데 이해관계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했을 경우,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위약벌이 투자 원금의 100%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억을 위약벌로 물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놀랐던 그런 조항. 그래서 그 금액을 보통 10에서 20% 정도 사이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많이도 언급은 안 하지만 가끔 어떤 계약서 보면 시리즈 A인데 IPO 의무 조항을 넣는데 그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 공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아예 예컨대 2022년에 투자를 하는데 2025년까지 코스피, 코스닥 등등을 포함하여 뭐 IPO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아예 기간을 명시한 그런 계약서도 본 적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전혀 감이 없거든요. 2022년 시리즈 A 투자 받으면서 IPO를 언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감은 전혀 없고, 그게 이제 기술특례 상장이니 여러 가지 상장 뭐 제도가 있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하더라도 또는 요건이 만족하더라도 나중에 IPO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건데, 그걸 너무 강한 의무처럼 해서 IPO가 언제까지 안 되면 위약벌이나 주식매수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식의 계약서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좀 저는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독소조항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IPO 조항은 그냥 최선을 다해야 된다, 상호 협의하여 해야 되고, 투자자가 어떤 특정 요건을 만족시켰을 때는 IPO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최대한 IPO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정도 수준에서 조항이 들어가고, 그거는 합리적인 조항인 것 같고요. 예.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무시무시한 조항들이 진짜 많았네요, 실무적으로.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나를 세운 질문을 최 변호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는 보통 스타트업 편에서 자문을 해주시다 보니까 스타트업들이 인지하지 못한 조항을 독소조항이라면서 삭제 권유를 자문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투자자한테 전달하면 투자자들께서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 낭처했거나 혹은 이런 자문으로 인해 투자가 무산될 뻔한 적도 있으셨을까요? 왜 저한테 이렇게 가혹한 질문을 계속 말씀이 되는데 동의권이 사실은 요즘에 가장 핫 이슈가 동의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지금 판례가 지금 고등법원 판례가 하나 있는데 그 동의권 관련한 판례가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동의권이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문제는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좋았을 때는 다 좋잖아요. 투자자하고 피투자자 다 좋은데 이게 틀어지게 되는 경우가 딱 생깁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은 동의권 조항을 딱 봐요. 그래서 쭉 트랙 레코드를 보죠. 그럼 얘 이거 동의 안 받은 것 같아 하면서 이제 소송을 걸어오거나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든지 뭐 위약불 위약금을 하면서 이제 갈등이 이제 그렇게 동의권에서 저는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동의권 조항에 대해서 이제 뭐 요즘에 뭐 이해관계는 거의 정리가 됐다고 아까 말씀했는데 거의 정리돼서 거기는 오히려 크게 안 보는데 동의권을 좀 저는 좀 그 투자 단계별로 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완전 초기 투자 같은 경우는 동의권을 굉장히 좁히고 조금 뭐 시리즈가 올라가면서 이제 동의권 조항을 조금씩 확대하는 경향으로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겪었던 게 하나 딱 걸려가지고 투자자는 이건 꼭 넣어야 된다. 피투자는 이거 넣으면 우리 딜 깬다 라고 동의권 중에 제가 정확하게 어떤 동의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가 딱 걸려가지고 결국 딜이 브레이크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우리는 이건 양보할 수 없다. 근데 이걸 사실은 독소 조항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의사결정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안 변호사님이라든지 VC 분들 여기 스타트업 대표님들 말씀하셨지만 이건 잘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투자가 진행된 뒤에 시장 상황이 계속 변하다 보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투자 지분 그리고 투자금에 대해서 투자사와 스타트업이 좀 다르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최 변호사님. 연타로 계속.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전 질문에도 있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이 밸류에이션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협의의 문제이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단 투자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가지고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요즘에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가 이제 슬슬 나타나냐 하면은 경기가 나빠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다운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조정이 들어가고 뭐 그런 경우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정 조항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겪은 사례 중에 하나는 우리 사주를 이제 발행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디밸류에이션 되기 때문에 투자자에서 OK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투자자에서 그거를 안 돼, No. 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좀 그런 디밸류에이션 이슈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밸류에이션 이슈는 이제 투자 계약에서 협상에서 끝나는 문제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법률적으로 다투긴 좀 어려운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난처한 질문에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마이크를 두 분 대표님이랑 두 분 이사님께 들려서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업가에게 이것만큼은 꼭 법률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까요? 그럼 만약에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꼭 필요할지 김민준 대표님부터 먼저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계약서를 검토하거나 아니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배달앱 서비스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기업들과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이제 계약서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저는 계약을 빨리 진행하고 또 그 이후에도 좀 이제 효과적으로 사업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 제 답변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검토를 할 때 스스로 이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저는 훨씬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 대표님. 네. 이제 투자금을 받으려면 당연히 계약서가 완료가 돼야 되는 거긴 한데 그 투자 계약서 안에는 굉장히 많은 사업 기획이나 전략이나 이제 회사를 이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 외에도 좀 사전에 합의해야 이제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이를테면 뭐 스톡옵션 풀을 잡는다거나 혹은 뭐 회사의 어떤 우리가 매출을 목표로 했는데 성과가 났을 때 어떤 보상 정책이라던가 사실 그런 내용들이 투자 계약서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회사 성장 단계에 어떤 이제 모티베이션으로 회사가 이제 같이 하는 이제 직원들의 모티베이션을 어떤 방향으로 주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스톡옵션 풀 같은 경우는 계약서에 당연히 들어가니까 합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 뭐 지금 당장 벌어지지는 않은 일이지만 IPO나 혹은 뭐 M&A나 언제든지 사업하면서 이제 단기간 내에도 벌어질 수 있는 회사의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방향에 고민을 하고 있고 어느 시점에 이걸 고려하고 있고 되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됐을 경우에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사실 이런 것들이 저는 투자 계약서를 쓰면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저희가 합의하는 것만이 사실 저는 투자 계약서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투자자하고의 얼라인을 맞추는 시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려면 법률 자문도 당연히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 단계에서 꼭 고려돼야 되는 사항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계약서 내 회사의 상황에 맞춰서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리즈너블한 방법을 찾아가는 거는 이제 변호사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회사의 투자 이후에 어쨌든 그 동행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롱텀의 이런 사업의 방향성을 비롯한 많은 것들을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이 저는 계약서 보통 진행하면 빠르면 1개월에서 길면 3개월 가까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 내에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두 분, 이학종 파트너님, 송영돈 이사님, 창업가가 그 투자 유치 전에 법률 자문을 하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어떤 부분에서 받으면 좋을까요? 그 창업가분들이 법률 자문 받기 전에 저는 기본적인 계약서의 용어, 이 책에도 되게 용어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용어는 알고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기가 모르고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질문해야지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데 모르시면서 그냥 변호사분한테 다 맡겨놓으면 이제 서류가 빨간 펜으로 오거든요. 이제 전체 서류에 거의 빈 페이지 없이 다 빨간 줄 쳐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게 투자사 입장에서 그걸 그대로 보내면 어쩔 때는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다 조정해달라는 거 이꼴은 그러니까 너네랑 이제 협상을 할 여지가 없다거나 아니면 나는 리스크 되는 거 다 빼버릴 거야. 리스크는 나는 지지 않겠어.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상 그 변호사님 자문을 받더라도 내가 용어에 대한 이해는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우선순위 5개 정도를 골라서 내가 이거는 꼭 협상을 한다 아니면 이 이상을 넘어가면 딜브레이킹이다 라는 거를 기준을 갖고 협상을 하셔야지 기준 없이 그냥 협상 테이블에 들어가서 다 조정해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걸 변경해 달라고 하거나 하시면 이게 딜이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나 기준점은 좀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거의 같은 맥락인데 오히려 뭐 특정 내용에 대해서 법률 자문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단 저는 첫 번째 투자 받으실 때 바로 법률 자문을 통해서 계약서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뭐 단어 한 뭐 문장 하나하나 다 꼼꼼히 다 이해하시고 도움을 받아서 이해하시고 투자 받으신 걸 권장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이후에 투자 계약서들은 조금 내용이 추가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거의 틀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훨씬 이해를 가지고 이제 협의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첫 번째 조금 뭐 그
초기 계약서 좀 간략하고 그럴 수 있, 뭐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뭐 빠르게 진행을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때 좀 정확하게 또 그 자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꾸 두 분 공조자분들께 질문이 민망한 질문이 자꾸 나오는데 두 분 변호사님들께서 보시기에 투자나 M&A 진행 시 규모가 크지 않은 일반적인 스타터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외부 전문가나 전문 영역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특히 투자 계약 검토를 위해서라도 변호사나 회계사 전문 자문이 꼭 필요하다 혹은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두 분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렵네요. 변호사 입장에서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얼마 전에 받은 계약서가 있습니다. 초기 투자 계약서인데요. 전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일반 VC가 아니라 약간 잘 안 알려진 데였는데요. 거의 엔젤 투자였는데 동의사항이 한 20개 정도 붙어 있었고 이사 지명권이 있었고요. 저는 거의 무슨 시리즈 C급의 그런 계약서를 제가 진짜 완전 초기 투자자인데 딱 보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빨간 펜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럼 완전 빨간 펜을 해가지고 이제 그 스타트업 대표님께 드린 경우가 불과 2주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말씀드리냐면은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동의권도 점점 줄어가고 있고 연대 책임도 많이 없어져가고 있는데. 이게 숨어 있어요, 이런 게. 예. 특히 M&A 같은 경우는 진짜 저쪽 구석에 뭐 하나가 딱 숨어 있는데 그냥 저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사실은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딜 이상이면은 법률 자문을 좀 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요 그 책 이제 그 감사 인사말을 썼는 그 쓰면서 이제 어떤 단어를 썼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문도 모른 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옆에 이제 송 이사님이 말씀드렸는데 용어 같은 거에 대한 이제 잘 익숙치 않은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일반 분들은 일반 이제 대표님 입장에서는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 자문이라든지 어느 정도 딜 이상에서는 회계사의 그런 실사 뭐 그런 게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률가나 또는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높은 밸류로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경우에는 사실 회계적으로 세무적으로 리스크가 이렇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쭉 높은 밸류로 투자를 받기 때문에 세무적 리스크는 많지 않을 수 있을 건데 그 중간에 구주 양수도가 이루어지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거래가 있은 다음에 투자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세무적 리스크가 발생할 여지는 있어서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회계법인에 한번 자문을 한번 구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률적인 것도 정확한 용어나 흐름이나 이런 거를 아시려면 한번 자문을 구하시고 검토도 받으시고 그때 한번 물어보도 보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방금 최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시리즈에 이제 투자를 받을 때 시리즈 B 정도? 그러니까 A까지는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A도 이제 회계 실사는 해요. 그러니까 실사라는 게 듀 딜리전스라고 하는데 이 회사의 회계 실사는 회계적인 현재 상황과 리스크를 판단하는 거. 법률 실사는 LDD, Legal Due Diligence라고 하는데 법률 실사는 법률적 리스크와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LDD는 로펌에서 하고 그다음 회계 실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FDD 이런 거는 저기 회계법인이 하는데 보통 투자금이 한 20억 미만이면은 사실 안 해요. 왜냐면은 초기 기업이기도 하고 또 초기 기업일수록 별로 회계적 법률적 리스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우리도 살다 보면은 사람이 엉망진창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애기는 깨끗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회사도요. 성장을 하면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수많은 계약 속에서 뭔가 리스크가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리즈 A나 그 이전 단계 회사들은 뭔가 잘못했어도 금방 조치를 취하면 다 깨끗하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리즈 A가 넘어가면서는 사실 이게
치유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뭔가 지금 바로 잡으면 너무 좋은 상황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시리즈 A나 B 정도가 넘어갈 때는 한 번 정도는 법률 실사나 회계 실사를 뭐 투자자의 요구로서 또는 투자자가 직접 할 때도 있고 이런 걸 갖다 한 번 정도 경험을 하시면 그러면은 이제 법률적 리스크하고 회계적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 쭉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패널 개인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민금채 대표님께 사전에 들어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투자 미팅 시 투자를 받고 싶은 투자자를 선택하신 기준이 있으실까요? 제가요? 아니요. 처음에는 투자자를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VC라고 검색을 하면 네이버에 VC 검색하면 이렇게 쫙 홈페이지 나오잖아요. 콜트콜로 다 이제 뭐 전화를 드린다거나 메일을 보낸다거나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 A 시리즈 때 거의 제가 100군데에 연락을 드렸고 다 리젝트 당하고 한 군데 이제 처음으로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해준 게 이제 인비저닝 파트너스였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고 이제 소개를 주변에 저희 리젝트를 당하기는 했지만 이 비즈니스에 관심 있을 만한 투자사가 이제 연결을 또 해주시면 또 이제 찾아뵙고 그러면서 아 우리 섹터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투자자 분들은 누구구나라는 걸 이제 저도 한 3년 동안 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저희 섹터에 관심이 있는 투자사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저는 파운더 그 코파운더가 없어요. 혼자서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도 이제 C레벨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혼자서 계속 끌고 오다 보니까 저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보드 구성으로 이제 투자자분들도 사회이사로 이제 들어오셔서 제가 조금 더 지혜로운 의사결정과 또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부족한 부분을 갖고 계시는 예, 그런 이제 투자사의 이제 보드 멤버로 이제 모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초기 단계에 뭐 투자 계약뿐만이 아니라 저는 사실 이 투자 계약 자체도 투자자와의 관계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정말 필요한 투자자, 저는 인비저닝에 투자를 받은 건 임팩트 투자사로부터 뭐라 그래야 되지? 인정받고 싶었어요. 저희 비즈니스가 진짜 꽤 사회적으로 정말 소셜 임팩트가 있다라는 걸 임팩트 투자사로부터 검증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투자를 받았고 그 다음 단계에는 정말 파이낸스 투자를 받으면서 글로벌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또 연결해 주면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사에게 받았고 그 다음 단계는 정말 그 고우투마켓으로 가기 위해서 정말 그 자금을 정말 똘똘하게 잘 써서 돈을 버는데 어떻게 써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좀 파이낸스 쪽에 조금 더 탄탄한 설계를 좀 같이 도와주실 그런 투자사 분들을 이제 모셨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은 진짜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들어보고 그렇게 핏을 맞춰가면서 아 정말 이 투자를 통해서 회사뿐만이 아니라 대표자로서 경영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판단하기까지는 그냥 한번 IR 그 뭐 덱 피칭하는 걸로는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씀 중에 진짜 죄송한데 제가 또 이 어려운 와중에 그 투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사회 미팅이 급히 잡혔어요. 그래서 네, 너무 죄송하지만 끝까지 자리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있다가 먼저 자리 좀 일어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박수로 답변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 대표님. 저희 그 잠시 후에 또 중요한 투자사 미팅이 있다고 먼저 일어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오른쪽부터 민 대표님, 김민준 대표님, 이학종 파트너님, 송영돈 이사님, 그다음에 최지옥 변호사님, 안희철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신 분이 있는 분들은 손을 들고 저희 답변 대상을 미리 지목해서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그 하나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사실 이제 창업자 입장에서 이제 계약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 어떤 조항들이 약간 독소 조항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약간 유리한 그 유리하거나 유용하다고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 뭐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어떤 것들이 좀 이렇게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투자 계약서는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어떤 걸 걸려고 하면 걸 수 있는 조항들이 되게 많이 걸려 있어요. 그걸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입장에선 그렇기 때문에 투자사가 어떤 조항이 유리하다보다는 이게 아까 창업자와 투자사가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 만약에 틀어졌을 때는 그 책에서도 보면 판례들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판례가 나와 있다라는 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그 민사소송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창업팀이든 투자자든 둘 다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가 그 민사소송을 걸어서 어떤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대표님이 어떤 잘못을 직접적으로 했거나 범죄를 저질렀거나 한 상황이 아닌 이상 그런 것들을 좀 하기는 어렵고 다만 투자자들도 이제 출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출자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그 문제를 고스란히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지가 있고 충분히 방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출자자들이 문제 제기를 방어할 수 없는 수준의 이제 상업팀의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아마 요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조항들을 이제 의무적으로 걸어놓은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더 유익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 투자금의 보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아까 이제 저희 뭐 공동 매도 요청권, 그러니까 공동 매도 요청권이 아니죠. 공동 이제 그 매태걸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런 기획 어떤 그런 투자금을 일부 뭐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뭐 그거를 뭐 투자자 지분율과 동등하게 뭐 할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조금 그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런 게 만약에 협의가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 저희가 조금 더 투자금을 보호하는데 아무래도 뭐 저희 입장에서는 유리한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주장을 하거나 협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뭐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투자 계약서 기본 자체가 조금 저희한테 상당히 저희를 보호하는 이제 어떤 악의적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기본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유지하려고 보통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사전 질문이 몇 개 더 들어온 게 있어서 요거 중심으로 다시 패널 토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민준 대표님, 초기 투자 단계에서 전략적 투자자의 참여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전략적 투자 말씀이시죠? 전략적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회사의 방향성에 맞는 전략적 투자자가 있다면 100%에도 상관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초기라고 가정했을 때요. 근데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정말로 그 회사가 하려는 사업의 방향과 그 전략적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정확히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단지 그 전략적 투자자의 그 판단에 맡기는 게 아니라 기업 스스로도 자문을 많이 해서 정확히 이게 얼마만큼 시너지가 날지 이 역할이 굉장히 회사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좀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분 변호사님께도 들어온 질문들이 사전에 여러 개 있었는데요. 자, 투자가 진행된 뒤에 시장 상황이 계속 변화하다 보면은 안희철 변호사님, 일반적인 투자 계약서 작성 때 특이하거나 조건부로 실제로 좀 이런 내용이 있었네? 라는 조항이 들어간 경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VC들 같은 경우에는 FI 투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라는 게 아까 지금 전략적 투자자 말씀하셨는데 스트래테지 인베스먼트라고 해서 SI 투자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스타트업에 현대자동차가 투자를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SI 투자고요.
FI 투자자가 여기 VC님 분들, 심사위원님들처럼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인 거예요. Financial Investment에서 FI 투자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I 투자자는 투자 계약서가 되게 다양할 수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 협약 사항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투자를 하고 뭔가 어떤 걸 협업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시너지가 안 나오면 주식을 대팔 수도 있고 대사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조항들이 많이 들어간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요. FI 투자자들, 즉 일반적인 VC와 체결하는 그런 투자 계약서의 경우에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다양한 조항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그 우리가 보통 투자를 받을 때는 신주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신주가 전환권이 있는 신주, 그러니까 상환전환 우선주나 전환 우선주의 경우에 이제 전환권이란 게 있고요. 전환권은 한 그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하는 그런 권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보통주로 전환을 할 때 그 전환 가격의 조정이란 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한 주에 내가 10만 원으로 인수했는데 전환 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져서 5만 원으로 다운이 되면 저는 보통주를 두 배만큼 더 가져갈 수 있는 뭐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일반적인 전환권 조정 조항이 아니라 매출액이라든가 순이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적 사항에 연동이 되는 전환권 조항이 전환권 조정 조항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배달업체 같은 경우는 콜수하고 비례해서 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또 무슨 뭐 어디에는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 데는 매출액과 관련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저기 특허권이 되게 중요한 데는 특허권의 개수나 뭔가 예상되어 있던 특허권의 등록을 기준으로 뭔가 전환권 조정이 이루어진다거나 또는 심지어는 얼마 전에 제가 했던 딜은 후속 투자를 뭐 천억 이상의 후속 투자를 받는데 천억 이상으로 총 투자 금액을 천억을 모으지 못하면 그러면은 보통주로 전환, 그러니까 다른 주식으로 전환을 하는데 좀 안 좋은 조건,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다시 다른 주식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되게 특이한 조항들이 들어가 있다가 간혹은 있어요. 근데 대부분 투자 계약서 조항 중에서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전환권 조정 조항이요. 복잡한 공식이 들어가 있거나 복잡한 표가 들어가 있어서 뭔가 아주 온 인상을 찌푸리면서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이 딱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보면 되게 어려운 내용의 전환권 조정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아이 뭐 별게 있겠어 하고 많이 넘어가시는데 그 조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차분히 앉으셔서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서 또는 도움 받으실 분이 있으면 도움을 받거나 그걸 초안을 작성한 투자자하고 논의를 해서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이런 걸 갖다가 한번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학종 파트너님. 저희 또 사전에 질문 들어왔는데 이거 사실은 듣고 계신 창업자분들이 정말 관심 많으실 것 같은 질문인데 조금 법률적 측면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회사들의 공통점 무슨 자기개발서 이름 같네요. 한번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정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투자한 팀들 후속 투자를 계속 유치하는 걸 돕고 이제 하는데 특징이라고 하기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1차적으로 투자사가 가장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라고 하면 스케일업 가능성이거든요. 확장 가능성, 이 회사가 커질 가능성, 그 이꼴 이제 엑시 가능성의 밸류에드가 얼마나 될 거냐를 항상 고민하게 돼요. 이건 직업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데 이제 거기에 비례해서 대표님들을 만났을 때 이제 투자 유치가 잘 되는 대표님들을 보면 1차적으로 이제 비전 제시를 굉장히 잘하죠. 우리 회사는 지금 작지만 앞으로 커질 거다라는 비전 제시를 잘하고 수치 관리를 또 잘해요. 되게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수치 관리를 이제 우리 그 비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숫자가 작을 수밖에 없겠죠. 작은 숫자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수치 관리를 또 잘하고 계시고 세 번째는 설득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숫자를 제시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보면 밸류에이션이나 뭐 이제 초기 단계일수록 그렇거든요. 뒤에 갈수록 이제 회계적인 부분들을 안 받쳐주면 시리즈 B만 가더라도 이제 숫자가 안 나오면 투자 받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그 전 단계 일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 설득력이 있어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근데 그 설득이 단순히 그냥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비전과 숫자를 연동시키는 설득을 어떻게 해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계약서도 그거에 따라서 마찬가지인데
그 어쨌든 상호 신뢰관계가 있어야지 계약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협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좀 저는 뭐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 이사님, 이번엔 정반대 질문일 것 같은데요. 투자 계약을 잘못한 최악의 케이스, 이것 때문에 투자사나 혹은 투자사나 아니면 창업자가 좀 고통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를 좀 보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되게 심심하고 재미없는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투자 계약을 조금 최악의 케이스로 하기는 구조적으로 좀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소위 말해 그 리드 투자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러면 보통 저희가 표준으로 미리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저희가 다듬은, 저희가 이제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최종 날인을 하려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저는 물론 이제 앞단에서 협의를 진행하지만 저희 내부에 이제 뭐 사내 변호사님이나 이런 리뷰를 통해서 최종 합의를 거쳐서 이제 날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고 뭔가 저희가 예상치 못하고 혹은 뭐 이렇게 어떤 저희한테 불리한 조건이 들어가서, 조항이 들어가서 그게 나중에 좀 최악의 사례로 나는 경우는 아직까지 사실 없기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저희 사전 질문 하나만 더 최 변호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좀 전반적인 주제의식과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투자계약서 작성 후에 실질적으로 엑시트에 성공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투자계약서 내용을 어떻게 말끄럽게 좀 작성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실제로 영향을 좀 많이 미쳤는지,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좀 관련이 있었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계약서하고 엑시트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물론 이제 계약서에 이제 독소 조항이 있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예, 계시고 이제 양방으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스타트업도 대표하지만 이제 투자사도 이제 대리를 하는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투자사가 쫀다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타트업이 나 몰라라 한다. 예. 이제 대표가 투자 받더니만 변했다. 뭐 그런 말씀을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뭐 위아더 월드 뭐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계약은 뭐 그냥 같이 가는 거다라고 그냥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리스크를 해지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엑시트라든지 뭐 그런 거는 전반적인 창업자의 역량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좌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뭐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질문 받고 오늘 북토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북토크 진행하면서 더 많은 궁금증들 있으시고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누고 싶으시겠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투자계약서 가이드북에 담겨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현장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는 선착순 100명께 저희가 하드카피 가이드북을 나눠드리는 특별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100분 이하로 오셨으니까 다 가져가실 것 같네요. 빠르게 신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온라인에서 지금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도 채팅창에 안내 드린 링크로 접속해 보시면 가이드북을 온라인으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곧 이북도 출간된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북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토크와 가이드북에 궁금한 점은 채팅창이나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로 관련 메일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